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기덜트 빈이에요. 오늘은 롤리포니에서 구매한 N차 입고를 부르는 품절대란 인형들 리뷰입니다. 그러면 먼저 택배를 뜯고 리뷰를 시작할게요. 먼저 가장 최근에 구매한 요박스부터 짠! 요거 하나 들어있고요. 아, 귀여워. 얘 이름이 스노우볼이었나? 짠! 다음은 요거. 와, 스티커를 좀 챙겨주셨네. 귀여워! 마지막, 제일 처음에 샀던 거. 이게 3월에 샀었거든요? 왕, 귀여워. 짜잔! 구매한 아이들 모두 꺼내봤습니다. 두 가지 인형을 구매를 했는데요. 그 전에 사은품으로 받은 것부터 뜯어볼게요. 후크? 이런 걸 주셨고, 롤리포니, 요 코끼리 인형. 얘네가 이름이 뭐지? 어쨌든 얘네들, 다음 요런 거, 그리고 이 양배추 인형인가? 얘네까지. 이렇게 구매할 때 쫌쫌따리 스티커들을 주시고요. 제가 구매한 인형은 응원하고 싶어 키링이랑 육지동물 키링입니다. 이번에 육지동물 키링은 이렇게 총 6종류를 구매를 했고요. 처음 구매할 때 호랑이를 장바구니에 넣었는데 품절되는 바람에 요렇게 5개밖에 구매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호랑이 재입고를 기다렸다가 재입고된 걸 구매하고 요렇게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짠! 엄청 하찮고 귀여워서 인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랑이입니다. 눈이랑 수염 정도만 있는 굉장히 하찮은 호랑이고요. 줄무늬가 이렇게 있고 꼬리 진짜 하찮게 들어갔죠?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별거 없는데 그냥 귀여워서 갖고 싶었어요. 종류가 총 20종이라서 진짜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 저는 호랑이가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귀엽죠? 짜잔! 다음으로 귀엽다고 생각한 토끼입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눈이랑 코 정도만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귀보다 다리가 더 짧은 그런 모습이에요. 꼬리는 폼폼이가 따로 달려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소재가 달라요. 진짜 별거 없는 굉장히 하찮은 귀여움입니다. 볼체인도 핑크색이에요. 다음은 여우입니다. 여우도 굉장히 귀엽죠? 여우는 눈이랑 코만 살짝 그려져 있어요. 귀랑 꼬리, 발 부분에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조그만 거 치고는 공임이 많이 들어간 그런 디자인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 느낌도 되게 귀엽죠? 짠! 진짜 하찮고 귀엽습니다. 다음은 너구리. 너구리도 이렇게 눈이랑 코 정도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너구리는 아까 여우랑은 다르게 이렇게 아예 원단에서 투톤이었습니다. 진짜 귀여워. 되게 둔탁하게 생긴 느낌이라 더 귀여운 너구리입니다. 다음은 부엉이입니다. 조그만 발이 있고 가슴털이 있고 눈이랑 부리가 있습니다. 살짝 나물뱀이 느낌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쭈글한 느낌이라 되게 귀엽네요. 그리고 생긴 것도 약간 올빼미 느낌인데 부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늘보입니다. 나무늘보도 뭔가 이 배색 때문에 눈이 처진 느낌이라 진짜 귀여웠어요. 나무늘보에 발톱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뒷면. 뒷면은 그냥 두더지 같은데? 그래도 귀여운 나무늘보입니다. 짠! 이렇게 귀여운 육지동물 키링이었고요. 다음은 이 인형들입니다. 꺄악! 뭔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듯한 입을 갖고 있는 인형들인데요. 얘네는 응원하고 싶어 시리즈입니다. 뭐 이게 이름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판매하고 계시고요. 이 아이도 꽤나 인기가 있어서 금방 품절된 아이들입니다. 처음 입고 소식을 보고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는 재고가 낭낭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주변에도 공유를 했는데 금방 품절되더라고요. 역시 사람들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먼저 병아리입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부리로 깍 벌리고 있는 느낌이라 더 귀여웠어요. 앞머리는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고 눈도 자수입니다. 입부분은 부직포로 되어 있고요. 양팔을 벌리고 신나서 춤추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발은 이렇게 부직포로 들어가 있습니다. 꼬리도 있어요. 포슬포슬한 그런 원단이라서 때는 잘 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귀여워서 이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짜잔! 이거 번역해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병아리였습니다. 귀여워.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느낌이라 고라파덕 느낌도 나고 그냥 전반적으로 귀여운 병아리입니다. 짠! 다음은 토끼.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파란색 눈에 핑크색 코, 그리고 입을 이렇게 쫙 벌리고 있는 귀여운 토끼입니다. 앞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납작한 외모를 가졌는데 생각보다는 입체적이라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발도 귀엽고요. 꺄악 하고 있는 게 뭉크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인형입니다. 요런 다양한 표정의 인형을 만드는 게 참 재미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짠! 마지막으로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이렇게 귀 부분의 배색이 다른 그런 강아지고요. 앞머리는 자수, 눈이랑 코, 입도 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배색된 귀 때문에 양갈래로 묶은 느낌이라 더 귀여워요. 꼬리도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댕청스러운 느낌이라 댕청한 느낌 좋아하시면 요거는 진짜 놓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여기 볼터치를 해주고 싶은 그런 귀여움이에요.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안 쓰는 섀도우를 꺼내서 볼터치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가 생각보다 진해서 엄청 볼터치가 빨갛게 됐는데 더 아기 같아서 귀엽습니다. 짠!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저만의 또 강아지 인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롤리포니에서 구매한 N차 입고를 부르는 품절대란 인형들을 리뷰해봤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